오케이, 매준호. 오늘은 70일 통문장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I'm too get up. I'm too get up 틀렸고요, 시작부터. 그다음.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그럼 여기 누가 나 봤어요? 누가? 나는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 중에서 그러면? 네, 두요. 그렇죠. 하다시 두죠. During, 그다음에 여리버스 페이트. 그래서 고쳐서 두개 맞았고, 아직 틀린 게 하나 있네요. 그럼 답지 보고 틀린 게 뭔지 찾아서 고치고 보기만 하고요. 조금만 기다려줘. 이때 하고 나서. 자, 그래서 시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What? 무엇을 너는 가지고 있니? Do I want? Do you have? 그렇지. 오늘, Today. today. 너 오늘 뭘 가지고 있니? What do you have? What do I you do have to? have today. 너 오늘 무슨 일 있니? What do you have today? What do you have today? 라고 물어봤더니, Today I have a test.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한다고? 묻고 답하기 한꺼번에? What do you have test I have today? What do you have today? 라고 물어봤더니? Today I have a test. What do you have today? Today I have a test. 계속해서. Where's my watch? Where's my watch? My watch. 안방 잃어봤죠? It. It이죠. 그거 어딨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Six thirteen. 이게 다야? It's 6:13. It's 6:13. It's 6:13. 됐습니까? 6:13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몇 시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몇 시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time is 여기에 it이니까 묻고 싶으면 What time is it? 그래서 몇 시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했더니 It's 6:13. 오케이, 시간을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What time is is 지금 여기에 it, is, 있지. is it? 그러니까 뭐라고요? 시간 물어볼 땐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그러니까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오케이. 네, 계속해서. The number 13 13이 뭐라고? 13 13 The number 13 13 계속해서. This is Bad luck. This is bad luck.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뭐라고요?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오케이. 그래서 뭐가 틀렸지, 에미니는? 틀린 거못 찾았어. large를 계속 틀리고 있어. I'm go. I am go. I am go. Go
go to bed. Go to the bedroom. 예, 고의 뜻이 뭐예요? 네? 고의 뜻이 뭐예요? 가는. 가는이야? 그러면 고의 뜻이 가는이다. 그러면 너 혹시 고잉 본 적 있어? 네. 자, 가는. ing 붙일 수 있는 건 전부 다 무슨 시만 가능한 거냐면요. 하다 시만 가능한 거예요. 간다? 가다? 그래, 고의 뜻은 가다야.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요. 하다시겠지. 그럼 나는 간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I am go. 자, 틀렸는 거 세 개 있었지, 그치? 걔들 뜻 한번 쓰고 단어는 뭐 쓰기 크게 잘 못하지 않으니까 두 번만 써서 선생님한테 카톡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읽기 연습이지. 예, 연결시켜서 잘 해주세요. 오케이. 자, going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를 ing를 뗀 go는 하다시라는 얘기고, 그러면 나는 간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래, 그러면 나는 간다, 안녕히 가세요, 나는 간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I'm go. I'm go?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나는 간다를 I'm go로 표현한다면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I am의 줄임말이고, 그러면 I am go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뭐 비동사잖아. 비동사. 세 가지. 아, 비동사 아니야? am is or. 어, 그렇죠. 나는 간다 I am go죠, 그렇죠? 네. 뭐가 I am go야? I go. 어? go가 가다라는 뜻이고, 나는 간다 하고 싶으면 I go 하면 도대체 되는 건데, 뭐 나는 가다이다 할 거야? 나는 가다이다. 아니요. 이럽니까? 아니요. 아니, 가다있다 이럴래? 비동사는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이다와 있다고요. 도대체 여기 비동사 왜 필요한데? 무슨 I am go야, I am go는. 어? 그냥 누가다, 나는 뭐한다, 간다라는 표현은 I go 라고 하면 되는데, 무슨 I am go. I go to the bedroom. 뭐뭐 안으로, 뭐뭐 속으로. It is the bedroom. 오케이. 뭐뭐 속으로라는 거 단어로 할 때 다 했습니다, 이 친구야. 뭐뭐 속으로, 뭐뭐 안으로가 뭐래요? 단어 할 때 다 했는데요. 뭐라고? In 해도 되는데 in 말고 뭐 하나 배웠어? into. 어. into the bedroom. 하나 둘 셋. 자, 총 다 합쳐서 도원아 세 개 틀렸어. 네. 어, 답 보지 말고 고쳐줘. 첫 번째는. 네. 그래서 뭐? in 아 맞네 into the bedroom. 오케이. 오, 스피킹도 다. 그럼 into the bathroom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너 어디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ere do you go? 이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하다시 두면 이 속에 두를 네. 앞으로 보내면 되는데 I는 네. 나는 너로 바뀔 때니까 I가 U로 바뀌었고요. 네. 틀렸나요? 그래서 내가 너는 어디 가니?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go? 라고 물어봤더니?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The number 13. 아이고야. This is bad luck. I go into the bathroom.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오케이. 그래서 the mirro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깨졌니? 그렇죠. 뭐가 깨져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was the
무엇이 더 위로가 되는 거죠? 아니, 예. 더 위로 broken. 여기에 지금 이 표현하는데 더 위로가 필요해 보이나요? 아니요. 뭐가 깨져 있니? 그렇게 안, 아 What is broken? What is broken? 했더니 무엇이 깨져 있다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더 mirror is broken. 무엇 What? 거울 무엇 거울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roken? What is broken? 했더니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계속해서 Another sign of bedrock. 그렇지. 뭐라고요? Another sign of bedrock. 오케이. Another 쓰기 연습했어 집에서? 아니요. 왜 안 해요? 이건 봐라. 그거 숙제로 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쓰기 시험 치는데 통문장 하면? 네. 숙제로 낼까? 아니요. 내야 되긴 될 것 같은데? 쓰기 시험 내는 거 보니까 뭐 좀 느는 것 같더니 안 늘어요. 쓰기 연습 안 하니까. 계속해서 Now I'm going to school. 오케이. Going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Go에다가 ing에다가 붙였죠. 그러면 얘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두 가지 뜻이요. 그렇죠. 훌륭합니다. 뭐하고 뭐 가는 중, 아니 중 가는 중이다. 중이다. 아니 가는 그리고 할 것이다. 아니 하는 중. 고잉만 묻고 있는데요. Be going to 묻고 갈 것이다. 갈 것이다요. 뭐 이상한 얘기. 너 지금 be going to 나가 지금 be going to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Be going to면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 하고 뭐뭐 할 예정이다 이거 말고요. 난 지금 going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르고 있네요. 모든 하다 시에는 ing 붙일 수 있고 모든 하다 시에 예를 들어서 do의 뜻이 뭐야? 하다 그럼 doing은 두 가지 얘가 하다였으니까 하는 중인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가. 시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이름 시 그럼 going의 뜻은 뭐하고 뭐가 될 수 있어? 가는 중인 하고 갈 것인? 이거 봤어? 가는 것 지금은 둘 중에 뭐예요? 지금 둘 중에 첫 번째, 아니 가는 중. 아까 전에 네가 이거 보고 가는 중이다 그랬는데, 가는 중이다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뒤에 학교 같은 게, 학교로 가는 중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to school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To school은 어디? 그렇죠. 그러면 질문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이제 너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어. 그렇죠? 네.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are you going now? 오케이. 그래서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Where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 going now?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now? 라고 물어봤더니 Now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school. 이렇게 해서 What's that under the pants? 그렇지. 뭐라고요? What's that under the pants? What's that under the pants? 그러니까 네.
What is it? Okay, 그러면 dead under the fence의 뜻은 뭘까요? Dead under the fence. What's dead under the fence가? 오케이, 그러면 dead under the fence의 뜻은 뭐예요? 저거? 저거? 이 뜻 아니에요? dead under the fence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dead under the fence 그러면 dead의 뜻은 뭐예요? dead은 저것이 저것이고 under the fence의 뜻은? 울타리 밑에 있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어떤 시인데 하는 일이 어떤 시인데 어떤 시가 길어지면 우리말과 달리 어디로 간다 영어에서는 뒤로 간다 했어 그러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나만 길어봤자 is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결국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What is it? 그거 뭐예요? What is it? What is it?을 원래대로 되돌려서 지금 뭐가 됐다? What's that under the pen? That under the pants. 그래서 It's a black cat. Black cat이 아니고 black cat. It은 뭐 되셔봤어요? It은 그 under That under the pants. 그렇지. It은 뭐 대신 왔다. That under the pants. 그럼 원래대로 하면 이 문장은 뭐예요? That under the pants or bracket. 예, 얘는 왜 안 해요? It. 다시. 그래서 뭐? That under the pants. It is a bracket. 그렇지. 뭐라고요? That under the pen is a bracket. 그렇지. 계속해서. Oh no. Three signs bedrock. Signs of bedrock. 그렇지. 뭐라고요? Oh no. Three signs of bedrock. Signs of bedrock.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아직도 틀린 게 있으니까 답 보고 고쳐주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I'm afraid or fail the test. Okay. I'm afraid or fail the test. Okay. 그래서 뭐라고요? 한 번만 더. 뭐라고? I'm afraid. I'll fail the test. Or fail the test. I'm afraid. I'll fail the test. I'll fail the test. Okay.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연습 숙제 따로 내야 됩니까? 아니요 알아서 좀 하세요 네